겨울 스포츠의 꽃이자 겨울의 성지 스키장을 찾았습니다.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스키 시즌에 많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답니다. 혹시 어디로 오셨어요? 저희 김포에서요. 저는 인천에 사는데 춘천이요. 속도가 나고요. 기울어지는 그 엣지감이라고 해서 자기가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이는 재미가 있어요. 아우 정말 기쁘죠. 한 10개월, 11개월 기다린 보람이 있죠. 기다린 만큼 즐거움도 커요. 올해 스키장 개장은 기다림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데요. 모두가 애타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답니다. 보통 스키장들이 저희가 개장을 할 때는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에 개장을 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11월 말이 지금 눈을 만들 수 없는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장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. 지구 온난화 등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보통 11월 개장을 앞둔 스키장들이 모두 12월에 문을 열게 된 건데요. 평년보다 개장일이 늦어지면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간 또한 줄어들게 됐다죠.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기에 개장하자마자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. 이 많은 이들을 위해 늦은 새벽이 되면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. 오, 그런데 저것은? 그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함께 탑승해 봤는데요. 많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스키장 눈을 고르게 다져주는 건데요. 이 정설 차량으로 한번 쓱 긁어주고 나면 이렇게 평평한 스키장으로 재탄생. 스키를 타고 눈 위를 지나다니다 보면 요철이 생기는데요. 요철이 생긴 상태로 눈이 굳게 될 경우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기에 위험 방지를 위해 하루 두 번에 걸쳐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. 어우, 정설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. 안전을 위해선 정설 작업은 필수. 오호, 이제 드디어 작업이 마무리되나 봅니다. 끝났어요. 이 일은 하루 몇 번을 하는 거예요? 5시에 한 번 하고요. 오후 5시에 주간 영업 끝났을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2시나 새벽 2시에 이제 야간 영업이 끝났을 때 다음 날 눈 만들면서 다시 정리 작업을 다시 하죠. 그럼 오늘 눈 만드나요? 오늘은 따뜻해서 안 됩니다. 따뜻하면 못 만들어요? 네. 쉽게 얘기하면 제설기가 눈을 뿜어내는 게 아니고 물을 잘게 부숴서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거죠. 물 입자를 작게 멀리 날려버리면 떨어지면서 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가 필요한 거죠.